혼인기도 들어왔고요. 응? 네. 두 사람의 궁합을 보면 우리 언니는 틀리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머리가 보일 때는 똑같아요. 누가 완벽하니 안 완벽하니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은 누구를 의심하진 않아. 근데 누구를 못 믿어. 그리고 완벽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본인이 아 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막 탁탁탁 이건 아니야. 근데 뭔가 정확해야 되고 본인 같은 경우도 좀 나름대로의 이 꿈도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가정의 생활 이제 이루고자 하는 그게 정확한 목표가 있어. 그리고 남편을 만나든 남자를 만나든 본인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어떤 직업 그리고 성격 그 우유부단한 거 못 버텨. 그리고 또 뭐라 해야 되지 언니 같은 경우가 내가 남자의 사주로 나갈 수가 없어. 여자의 사주로 남자가 할 일은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은 여자가 할 일. 그 부분이 없잖아, 좀 있어. 그래서 올해는 언니가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야. 그리고 내년에는 이분이 삼재가 들어와요. 그래서 본인이 기룡합을 정확히 보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결혼을 본인이 나는 밀어붙인다기보다 내 표현을 할게. 고할 거야. 나는 무조건 이 결혼은 고해요. 하다못해 이제 정확한 그 혼인 날은 좀 사주팔자 그한테 가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궁합을 좀 어떤 이런 기운에 궁합을 보면 결혼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언니야 애교 좀 떨어라. 애교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다 부리질 못해. 언니가 또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또 내가 이렇게 탁탁탁탁 주어져야 되는 건데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어. 또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못할 때도 있어. 근데 그걸 마음 아파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또 언니 스스로 내가 사기 떨어지지 말고 본인이 그 부분이 분명히 들어있단 말이야. 후년 시절에 본인이 자 혼인 문서가 아니면 승진의 문서라든가 내가 어떤 그 이동의 문서를 정확하게 100%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혼할 거잖아 어차피. 네. 그래서 이 결혼은 본인의 이별수만 없으면 동짓달 11월달이라고 그래. 11월 12월 그러니까 음력으로 해요. 그때만 조금만 구설 둘이 투격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 못하고 왠지 서운하고 이런 부분이 살짝 들어오는 그 달이 딱 두 달만 버텨. 11월 12월 음력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음력으로 10월이야. 그러면 11월 12월만 버티고 나면 그래도 본인은 나가는 삼재 또 상대들은 들어오는 삼재이기 때문에 부딪힘이 충이 그 두 달에 들어있어. 그것만 그냥 내가 이해해. 그래야 돼. 그리고 언니 딴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처음부터 다시 연애를 해서 또 시간을 가져 서로를 또 알기까지 되게 힘들어. 언니가 한 번에 확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마음을 확 주는 스타일이 못 돼. 언니가 천천히 군불 떼듯이 서로 알아가고 때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하고 결혼하는 거잖아. 그치? 이 사람이면 나 배신 안 할 것 같고 내 눈에 눈물 안 나게 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저 정도면 내가 이해하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자리도 마찬가지요 성격도 마찬가지요 100% 마음에 드는 1등 신랑감은 아니야. 그러나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내가 좀 잘하고 가면 그래도 가정생활 제대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언니도 한 가정을 가지면서도 아이도 낳고 분명히 그러고 살아가고 싶고 그러고 살 수 있어요. 둘이서 이혼의 숫자는 딱 여기 우리 남편 38수 요때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그때 이제 살짝 불화가 들어와. 이 몇 년 후인지는 본인이 기억하셔요. 불화가 들어와서 본인이 막 이제 짹짹짹짹거리거나 하나하나 따지거나 이제 막 그러면 남편이 남자친구가 갑갑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떡하겠어.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나 웃고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살짝 그런 이렇게 바람을 필 수 있는 그 기운이 있어. 이 사람이 대놓고 끼가 많아서 여자들이 많고 이건 아니야. 이 사람이 그건 아니야. 근데 언니가 너무 믿다 보면 너무 내 사람이 너무 이 각을 세우다 보면 숨쉴 구녕이었거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상대한테 좀 숨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 줘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니야. 그리고 누구한테 민망하게 누구한테 민폐를 끼치고 살아가고 싶지도 않고 본인이 주어진 일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너무 일만큼만 보지 말고 또 누군가가 무슨 소리 했다고 내가 상심하지 말고
본인 같은 경우도 내가 내 일을 하라고 살아가는 것보다 어떤 내가 전문적인 직업으로 본인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우리 언니가. 그러니까 뭐 남편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본인 같은 경우가 이 안 놓치려는 게 많아. 그럼 너무 피곤하지. 그죠? 삶이 내 직업이 내 뭐 성격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지만 그래도 나는 본인 같은 경우가 되게 선해 얼굴이. 그리고 눈에 애교가 너무 많아.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걸 못해. 그리고 하나 더. 좀 이제 결혼을 할 거잖아요. 그럼 내 남자잖아. 그럼 좀 이렇게 좀 끼진 부려. 이 뭐 얘기하는지 알지? 낮엔 낮에대로 끼 부리고 밤엔 밤에대로 좀 끼를 좀 부려. 분명히 그거에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살면 그래도 아웅다웅 싸우지만 그래도 행복한 궁합의 인연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셔. 어? 그리고 어차피 내년 내후년에 어떤 그 이 따로 나가서 이게 우리가 말하면 독립 할 수 있는 그 문서도 들어와. 그래서 본인이 작은 데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 작은 데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면서 그 재물운이 올라갈 거야. 그리고 계획적인 양반이야 우리 언니가. 그래서 어떤 저축도 마찬가지고 또 무모함을 가져다 도전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승승장구까지는 아니어도 재물운은 그래도 둘이서 작은 월급들은 아니라고 하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다 보니 재물운은 이렇게 모아지다 보면 그래도 재물운은 둘의 궁합에서 있다라고 하십니다. 애정운도 있어요. 이 정도면 솔직히 언니도 순하지만 남자도 순해. 모진 소리. 입이 거르지 않아. 그리고 조금 저건 있어. 자기중심적인 건 이기적인 건 조금 있어요. 상대가. 조금 왜냐면 그 어떤 환경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고지식함이 좀 있어. 근데 그것도 우리 언니가 지금은 괜찮아. 근데 살다 보면 그것이 그죠? 그것이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조금 몇 개가 더 언니도 살짝 그냥 내가 덮은 것뿐이지 한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고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고집 정도 조금은 있어야 너무 우유부단해도 그거 문제거든. 그래도 고집이 있어야 그래도 내가 안에서 할 건 하고 밖에 나가서 자를 건 자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게 있어야 돼. 물론 밖에 나가서 막 인기 많고 나한테 들어와서 역적이면 안 되는 거야. 밖에 나가서 소인이고 이 사람이 안에 들어와서는 역적이야. 그런 사람의 성향은 아니고 성격이라든가 어떤 기운은 아니야. 그래서 자기만의 좀 고지식함, 자기만의 생각 이런 거가 있어. 그래서 그 성격에 뭔 고민이 있다 그러면 잠깐 내가 뒤로 빠져주고 또 내가 고민거리가 있다면 은은 공론해주고 그리고 되게 누구한테 철두, 이분도 철두철미해. 언니 또한 철두철미하다. 그래서 둘이 맞는 안 맞는 듯 하면서 둘이 똑같은 인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이도 잘 낳을 수 있는데 잠깐 언니가 잡혀있는 자궁에 어떤 약함이 있어.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둘을 낳아야 돼요. 그랬을 때 유산기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잡혀서 본인이 뭐 어떤 뭐 삼신의 발전에서 뭐 막 그런 건 아니고 좀 워낙 태어나게 자궁에 살을 갖고 태어나 좀 약함이 있어. 그래서 뭐 치료라든가 이런 거 잘 받고 정말 나중에 내가 유산이 됐다든가 아이를 안 갖는다든가 그 부분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 무당의 말을 나중에 기억했다 그러면 그때는 들어와서 그럴 때 이제 뭐 삼신 할머니께 좀 바라고 초례도 키고 좀 그래서 움직이면 될 것 같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 두 궁합이 내가 나를 잡아줄 순 없어요. 왜냐면 난 내가 못하는 건 안 한다고 얘기를 해. 내가 나를 잡아줄 순 없지만 그래도 잘 나를 잘 맞춰서 가며 혼인 주당이라든가 충이라든가 이런 거 좀 피해갈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절로 내가 볼 때는 봄은 넘어설 것 같고요. 본인에는 뭐 5월에 신부 뭐 3월에 신부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을 금쪽 같다지만 그래도 가을 시절은 아니야. 그럼 늦깎이 봄 초봄은 아니고 그 쪽으로 해서 아마 잡아서 들어가면 그래도 결혼을 했을 때에 충이 많이 없을 것 같아. 그 3월이 바람달이라고 해서 뭐 하면 안 된다고 어른들이 막 그런 게 있어요? 바람달이라보단 왜 꽃놀이 임놀이잖아. 꽃이 피고 네. 뭐 가지가 이제 올라오고 새싹이 올라오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꽃 구경을 가죠.
그죠? 네. 꽃게물 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추웠다가 따뜻해지니까 밖으로 자꾸 놀러 가고 싶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그 달에는 조금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성주문 받을 때 그래도 음력으로 3월로 가는 거지. 음력으로 3월로 가면 4월만 5월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4월달 가도 나쁘진 않아요. 달달이 따져서 갈 것 같으면 뭐 그런 뭐 속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큰 달로 3월만 말고 큰 달만 3월 말고 음력으로 갔을 때 3월 4월 이렇게 집어 들어가면 나는 그 한 5, 6월 큰 달로 5, 6월 6, 7월 그 안쪽으로는 본인이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재가 들어오고 또 이제 부모님들 거기에서 들어오는 삼재가 누구신지 그걸 좀 연혈일시를 잘 봐서 나를 잘 잡아서 이양지사 그렇게 해서 혼인을 하시는 게 혼인 주당을 조금은 피해가는 나를 잡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 무조건 나는 직진할 것 같아. 렛츠고일 것 같아. 결혼을 할 적에. 그래서 좀 행복하게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궁합으로는 나쁜 궁합이 아닌데 조금 언니가 좀 몸이 약해. 스트레스를 좀 받을 일이 있어 내년 정도로도.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기만 나와도 까마득해. 알어. 또 한다고 하고 막 시달리고 업무에 시달리고 그래서 뭐 이 사람으로도 시달리고 뭐 막 그렇게 해서 힘들게 왔어. 그게 삼재 때 본인이 막 내 시간은 없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막 정신적으로 막 일적으로 이제 일의 노예같이 그래서 결혼을 하면 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부모님이 만약에 일의 업무가 많지 않고 좀 이게 수월했으면 결혼을 막말로 물론 삼재 때 안 하는 거다 뭐 안 하는 거다 다 빼지고도 빨리 결혼을 하고 더 싶었을 거야. 응? 근데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여유도 없고 뭐 웨딩 사진 찍을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막 업무에 막 지쳐 쓰러진단 말이야. 근데 내년까지는 이 삼재가 본인이 좀 그게 영향이 좀 타요. 그래서 뭐 결혼을 하다 보면 바쁠 수도 있고 또 회사의 업무를 보려 하다 보면 바쁠 수도 있어. 언니 같은 경우도 일을 조금 잘하도 이제 내일 말고도 남이 것도 내가 같이 거들어야 되는 그런 팔자야. 미안해 우리 이렇게 나와서 또요 그냥 이게 진짜 하고 웃지 또 벌써부터 어깨 처지지 말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들어온 건 내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의 시국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 어리지만 그리고 내가 내 자리를 더 가기 위해서 평생 일복이 있어 그치만 평생 일복이 있지만 거기에 돈복도 있다 이제 그만하고 근데 애기 낳고 뭐 이제 출산휴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휴식으로 본인이 그 땜질을 해야지 내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갖고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없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잠깐 쉼은 있어. 나도 이렇게 전 봐서 미안해. 잠깐 쉼은 있는데 그냥 그걸 노리자 걸리지 말고 그리고 지금 다져놓은 곳을 당장 힘들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승부 봐야지. 그리고 거기서도 올라가야지 이렇게가 나와 그러니 큰 굳은 마음 먹고 못 해낼 거 없다 그러니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차분히 본인의 성격대로 하신다면 버거울 수도 있고 부대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혼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민함이 들어와 내가 아무래도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 두 개가 추가가 되고 서운할 수도 있고 그 투경만 조금만 살짝 그래도 걷어내 주신다면 그래도 결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일러 주십니다. 아시겠죠?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